100세 시대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치아 건강.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지만 치과는 왠지 쉽게 발을 들여놓기 부담스러운 곳이다.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자주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자주 받아야 좋다고 하긴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자주 못 가고 있어요. 치료비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치과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라면 누구나 치과 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보험 혜택, 제대로 알면 돈이 된다. 비싸서 망설였던 치과 치료 저렴하게 받는 방법 전격 대공개.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막상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데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방문을 미루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건강을 위한 생애 주기별 필수 항목과 그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강검진이나 스케일링, 충치치료, 임플란트 등 연령별로 꼭 필요한 치과치료 항목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치료비 일부나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를 위한 치과 혜택,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총 4번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게다가 아이들은 자라면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충치가 생긴 이를 치아색과 비슷한 색으로 메우는 복합 레진 치료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 치아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실란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치의 건강은 추후에 영구치의 건강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구강검진과 어린이의 충치 관리는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을 위한 치과 치료 혜택도 다양하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임산부의 경우 치과 진료비의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또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발생하는 사랑니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몰랐을 때는 거의 스케일링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호박 받고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어쨌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생각입니다. 또 치아 건강에 가장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해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하게 한해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금 30%만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날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치료비 지원 혜택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꼭 확인하셔서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험료 낸 만큼 혜택도 누린다. 건강보험 혜택 제대로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치과 치료 챙겨받고 치아 건강을 지켜보자.